어느덧 가을색이 완연해졌습니다. 어디론가 홀연히 떠나고 싶은 계절이죠. 그렇게 칠산바다와 만났습니다. 한때는 흑산도 연평도와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황금어장이었다는 이곳. 그래서 어부들은 종종 칠산바다로 돈 실으러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의 주인공이었던 이 녀석. 꼭 물 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잡으면 더 노립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조기. 지금도 황금조기는 칠산바다의 전설입니다. 칠산바다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일대에 이르는 바다를 말합니다. 이 중 가장 넓은 갯벌을 품고 있다는 영광군 백수. 바닷가 마을이지만 변변한 포구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닷일이 아닌 농산일로 살아왔죠. 점심 든든히 해결한 뒤 오늘도 농부사 총사가 일터로 나갑니다. 지난 봄부터 이맘때까지 애지중지 키워왔던 벼들이 고개 숙일 때면 어찌나 반갑고 대견한지요. 그런데 오늘 농부사 총사가 방향을 잡은 곳은 들이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진 갯길. 5km에서 6km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렇게 넓어요? 예, 굉장히 아주 넓습니다. 말 그대로 갯벌이 장관입니다. 채 물이 빠지지 않아 위험할 법도 하건만 요모조모 제길 찾아가기를 1시간 남짓. 늦게로. 그래. 형님 많이 잡았어 거기. 남물에 있으려면 몰라. 남물에. 네, 그치. 아 어제 오물에도 없더라니까. 어저께. 네. 지금 이 물이 나가야 고기 잡으러 이제 들어가야. 지금 현재는 들어가봐야 고기를 못 잡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물 잡을 수 있는 고기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약 물팍 정도 되어야 잡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망망한 대해에서 변변한 도구도 하나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잡아낸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물이 빠지자 마술처럼 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윽고 연신 잡아내는 물고기. 꼭 물 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잡으면 더 노립니다.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황금조기입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반대로 불어보니까 고기 잡기 힘들어요. 이렇게 불어야 고기가 딱 그물에 채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다른 데 분들은 여기 보고 개미기라고도 하고 이제 근데 옛날 이제 우리 조상 때부터 해온 거는 그물살 건강망이라고 많이 불러요. 옛날 방식이에요. 예, 네, 이것이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아마 여기서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다 지고 다니면서 이 말목을 박았어요.
개마기는 갯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의 어로법이죠. 수 킬로미터씩 낮게 그물을 쳐놓으면 밀물에 휩쓸려온 물고기들이 썰물에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드는 방식입니다. 새끼하고 저기 그 다음에 백새우, 중화 이런 것들이 주로 잡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 배가 없던 가난한 갯벌 사람들도 파도처럼 밀려드는 칠산 조기와 만날 수 있었죠. 조기가 건져내면 우는 소리입니다. 조기가 어찌나 많이 밀려오던지 더러 조기 우는 소리에 잠 깨곤 했다는 백수 사람들. 그러나 그런 전성기도 이제 4, 50년 전에 아득한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큰 걸 안 보이고 그래. 요즘 잡히는 것이라고는 낫마리로 올라오는 부서와 어린 참조기, 그리고 물거리라 불리는 약간의 중화새우. 그나마 상품성 없는 것을 빼고 나면 7, 80만원씩 하는 그물값 건지기도 빠듯합니다. 사람들이 건강망 대신에 농부의 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고기가 있거든요. 그걸 선별해서 버렸는데 갈매기는 그걸 먹고 커요. 법성포로 들어가는 물길. 이 물길 따라 풍선배라 불리는 수천 척의 돛배들이 찾아왔고 하역된 시굵은 황금조기는 굴비가 됐습니다. 굴비의 고장 법성포의 명성은 이처럼 칠산바다와 함께 시작됐죠. 이런 거가 구워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굴비가 컸지. 크고 많이 나오고 부덕이다 막 쳐서 부덕에서 지금은 가구에다 놨는데 그때는 부적이다 치고 다니면서 막 판장에다 부수면 막 거기서 작업하고 그랬지. 그러나 오늘날 법성포 덕장을 차지하고 있는 조기는 대부분 위지에서 온 것들. 수온 변화와 남획 때문에 더 이상 칠산바다에서 참조기가 잡히지 않는 까닭입니다. 공기가 제법 쌀쌀한 새벽 1시, 황용민 선장이 배에 오릅니다. 지난 35년 동안 황 선장은 주의보가 내리지 않은 날이면 어김없이 배를 몰아 밤바다로 향했죠. 칠산바다예요. 얼마나 가는 거죠? 여기서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릴까요? 오늘은 칠산바다 가장 서쪽에 있는 섬 안마도 근처까지 가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높은 파도를 뚫고 이곳까지 온 이유는 어제 쳐놓은 그물 때문입니다.
안강망이라 불리는 이 그물은 조류가 심한 곳에 설치해 물살 따라 오가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죠. 요즘 황 선장이 잡고 있는 고기는 김장용 젓갈 새우와 가을 꽃게. 이게 안 꽃게인데 봄철에는 알이 꽉 차 있고요. 가을철에 이제 좀 알이 지금 요 빨갛게 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가을 꽃게는 살하고 알이 좀 풍요로워요. 가을에는 살이 찰지고 알하고 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꽃게를 가을 꽃게들 많이. 가을 꽃게가 사랑받는 이유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잔뜩 살이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찬바람 불면 대부분의 물고기는 몸속에 영양분을 저장해야 하기에 살이 올라있죠. 지금 요 꽃게, 서대, 이런 대하, 지금 이게 병치 새끼인데 병어, 이제 그 종류가 많이 나오죠. 오늘은 아무래도 물때를 잘 만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황 선장을 괴롭히는 복병. 지금 풍랑기보는 안 떨어져서 바람이 풍랑기보 못지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래 지산 바다가 그래요? 네, 원래 지산 바다가 굉장히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작업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재빨리 갑판을 치우고 또다시 걷어올려야 할 그물만 느긋게. 어부들에게 바다는 전쟁터입니다. 늘 거친 파도 속에 생사를 맡겨야 하는 거칠고 처절한 삶의 현장이죠. 그렇게 매 순간 파도와 싸워가며 갑판에 끌어올려진 물고기들. 오늘 한 100kg 정도 좀 넘었네요. 예, 많이 잡힐 텐데. 지금 10월 초까지는 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온이 더 차지지 않는 이상. 이제 수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은 꽃게들이 수심이 깊은 데로 30m 되는 데로 다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새벽 1시에 시작된 조업이 동이 트고서야 끝납니다. 그건 황 선장만의 일이 아니죠. 매일 밤 설도항과 칠산바다를 오가는 안강망 어선만 20여 척. 하역된 물고기는 즉시 도소매상을 거쳐 찾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자신의 물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끝까지 바다로 향할 것이라는 황 선장. 말 그대로 칠산바다는 황금바다다. 모든 고기가 난류 한류를 따라서 칠산바다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황금어장터예요. 어부들에게 칠산바다는 대대로 화수분이었습니다. 철마다 갖가지 싱싱한 생선들을 내주었고 사람들은 칠산바다에 기대 살아왔죠. 바다와 육지 사이에 넉넉한 정거장이 둘 줄은 설도항. 아, 이것입니까? 금방 이만 사고 간 사람이고 많이 좋아요. 김장을 됐으려고. 네. 맛있어요. 여기 생선들? 그죠. 해년마당 살아요.
오늘도 밤별이 뜨면 이 배들은 바다로 나아갈 것이고 바다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건강망에는 또다시 물고기들이 들겠죠. 더러 사람들은 조기가 잡히지 않는다 하여 칠산바다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부들이 있고 바다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칠산바다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속은 공편한 거라. 누가 잘나고 뭐 못나고 없고 다 공편해라.